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2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67년 당시 러시아는 어려운 재정을 모피 산업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쪽에서는 모피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는 미국에 720만 달러에 팔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미국 의회 사람들은 러시아가 팔고 싶을 만큼 쓸모없는 얼음 땅을 살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큰 결단을 하고 많은 반대 속에서도 국민들과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1867년에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그로부터 160년이 지난 지금 알래스카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가진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알래스카의 가치를 모를 때 한 사람의 선경과 결단으로 미국은 너무나 귀한 땅 알래스카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결단을 통해서 미래의 귀한 계기가 되고 중요한 일을 이루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단이라고 판단된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그 결단을 따라갈 때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앞으로의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일찍 죽으니까 할머니인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겨 6년을 키웁니다. 아달랴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날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모의를 한 후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사위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혁명으로 왕이 된 아달랴를 몰아내 말문어기에 이를 때 아달랴를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올바른 결단으로 불의의 세력인 아달랴의 세력은 다 죽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귀한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결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가만히 기다리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하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 아달랴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내인 여호사부앗과 함께 요아스를 아기 때부터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을 키웠습니다. 어린 왕을 아무도 모르게 키웠던 것입니다. 만약 걸리면 아달랴에게 다 죽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6년 동안을 몰래 키워서 7년째가 되는 날까지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주장들을 다 모으고 회중들도 모아서 설득시켜 잘못된 정권을 잡고 있는 아달랴를 몰아내고 올바르게 만들려고 한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죽음을 무릅쓴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겪어본 사람은 빨리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말은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자신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쓴 책입니다. 가장 말년에 쓴 책입니다. 다 겪고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아스의 나이 이제 7살밖에 안 됐습니다. 무엇을 알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호야다가 마음만 먹으면 7살짜리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람 제일주의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나중에 커서 철이 들었을 때 여호야다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여호야다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아달랴 왕의 손자인 요아스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요아스 왕은 아달랴의 손자이며 아시아 왕의 아들임으로 적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신분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라도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반하는 것은 잘라내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23장 11절에 보면 어린 요아스가 왕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등극을 했습니다. 역대하 23장 13절에서 아달랴가 그것을 보고 반역이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반역은 아달랴가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자기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반역을 했으면서 요아스 왕의 세력들이 반역을 했다고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14절에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달랴는 왕이 아니니까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달랴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칼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달랴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세상적인 사람이며 육신적 마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는 것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반하는 것은 모두 잘라내어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은 모두 다 잘라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